지금 현재 이거 강판은 그냥 접으면은 끊어질 수 있고 크랙이 가는데 이거를 열 풀림해서 접겠습니다. 고를 판 데를 그냥 접으니까 여기 올려서 그 2분의 고래 2분의 1만 올려져서 틈이 벌어지죠. 그다음에는 이것이 접혀질 때에는 그 2분의 1을 그 살 두께만큼 이 두께만큼 해서 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정해진 각이 안 쓴 그 각을 잡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게 한쪽으로 이게 쳐서 돌려가면서 눌러서 작업을 했습니다. 자연적으로 망치 자국도 별로 많이 안 나면서 나중에 표면 이 껄끄러운 표면 작업할 때도 굉장히 시간을 들고 재료도 굉장히 얇아진 것도 얇아지지 않고 그 재료 두께를 잘 유지할 수가 있죠. 벌써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 이게 좀 조여야 돼요. 이만큼씩. 그러면 예. 저는 이제 백동 작업한 지가 꽤 오래됐고, 백동을 남이 안 하는 작업인 만큼 굉장히 애착이 가서 시작을 했는데, 요번에 촛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아름다움은 다 빼고, 정말 강직한 마음이 담긴 그런 촛대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, 성공을 했습니다. 전에는 아름다운 촛대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담긴 직선적인 그런 촛대를 만드는데 만족하고 앞으로 백동 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저는 끝까지 백동 장인으로 남을 것입니다.